예, 이동관 위원장님. 네. 그 방통위는 EBS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난 8월 방통위에서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과 그에 따른 EBS 명예 실추와 국민 신뢰 저하 초래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유시춘 EBS 이사장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검증을 포함해 각종 논란들이 있습니다. 과거 방통위가 유 이사장을 임명할 때 민주당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방통위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또 그리고 유 이사장 아들이 마약 밀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징역 3년을 받고 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들이 무죄 받은 뒤에 이사장이 됐다 이렇게 거짓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채 그 다음에 이사장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3심이 최종 확정된 다음에도 유 이사장은 아들을 마약 밀수 안 했다. 내가 범인을 잡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그 뒤로 4년 반이 흘렀습니다. 지금 유 이사장이 아들이 아닌 뭐 새로운 범인을 잡았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도면요. EBS 이사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기망했고요. 교육 담당한 EBS의 명예를 심히 훼손했습니다. 앞으로 EBS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방통위에서 철저히 따져보고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진행 상황을 저희 의원실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공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공작은 유튜버와 같은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그리고 정치권의 결탁한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입니다. 이 범죄 사건의 윤석열 커피 조작 사건을 최초로 처음 군부를 뗀 인물이 바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작년 2월 25일 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여기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우영에게 왜 커피 타주셨어요? 라는 이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대선 그 다음에 2월 25일 이후인 대선 3일 전인 3월 6일에 뉴스타파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를 짜깁기 편집해서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 이런 날조 보도를 했습니다. 그 뉴스타파 방송 1시간 바로 뒤에 이재명 후보 페북에 널리 알려달라며 이 뉴스타파 방송 링크를 걸어서 확산하고 전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TBS의 김어준과 신장식, KBS 주진우와 최경영, YTN 이동영 등 이 라디오 진행자들이 일제히 뉴스타파 방송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전파로 온 국민들에게 뉴스타파 커피 조작 뉴스를 전달했습니다. TV 방송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대선 하루 전날에는 이재명 후보 측이 전국의 475만 명에게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면서 문자로 이 뉴스타파 방송을 또다시 마지막 구치기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최초로 신호탄을 쏘고 뉴스타파가 선봉대로 나서고 다시 이재명 후보와 방송 매체가 온 국민에게 이 찌라시 문자를 뿌리면서 뿌리핏 찌라시 방송을 하면서 후방에서 지원한 게 이 대선 공작인 것입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뉴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원팀으로 조직적으로 선거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뉴스타파와 민주당 대선 공작 사건은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더 노골적으로 자행된 역대급 비대위 대선 공작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이게 그냥 단순히 가짜뉴스 허위사실 뉴스 허위사실 진위를 가리는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는 대선을 방해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손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물론 국가 공동체의 어떤 공익도 타인의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방송 매체를 통해 대선 공작을 자행한 중대 범죄를 그저 연예부 가십 기사 정도로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야말로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방통위가 월권을 걱정할 게 아니라요. 직무유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같은 맥락에서 아까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번에 그 저 중국 댓글 응원 댓글 조작 사건도 이것이 발전하면 그걸 같은 메커니즘에서
엄청난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3.15 부정선거에서 이 정치 깡패들이 이 부정선거의 행동대장, 부역자를 자처했다면 이 지난 대선 공작은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 이 방송 깡패들이 행동대장, 부역자를 자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라디오 방송 진행자들은 고가의 출연료를 받아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앞장섰으니 이 선거 공작 청부업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공영방송 KBS에서조차도 이들 라디오 진행자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고 방송 국민들 앞에 이 거짓 뉴스를 전파하는지 여기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방통위가 이걸 뭘 알아낼 권한이 없다, 사기가 없다 이런 말만 하는데요. 이렇게 방통위가 뭐 허수아비도 아니고 KBS의 공영방송 KBS의 진행자 월급이 얼마인지 급여가 얼마인지 이것도 못 밝히는데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거버넌스로는 KBS에 그 전혀 자료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협조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요. 네. 이걸 국민들한테 밝혀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방송, 특히 라디오 방송 진행자뿐만 아니라 이 패널들 편향도 매우 심각합니다. 네. 이 대표적인 사례로요. 올해 그 KBS 라디오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듣겠다면서 민주당 정권 출신의 전직 통일부 장관 두 명을 잇따라 출연시켰습니다. 그 이종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쟁을 외눈박이라 이렇게 비판했고 여기에 진행자 주진우 씨가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거들고 있습니다. 아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멀어지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를 고도화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이런 일방의 주장을 공영방송 KBS가 진행자와 패널이 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똑같은 방송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 라디오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 한방 진짜 귀싸대기 때려줄 건가? 못 때려요. 양치기 소년이라 그러냐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공영방송 KBS가 한국 방송입니까? 북한 방송입니까? 어떻게 전직 통일부 장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북한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대가리 운을 하면서 앙천 대소한다 그런 식의 비유를 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방송을 하도록 버젓이 놔둔다는 게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예, 이런 걸 가만히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 말씀대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런 편향된 뉴스, 이런 왜곡된 방송을 하는 것도 이젠 고쳐야 됩니다. 우리 정부, 우리 당, 우리 저희 국민들한테 정말 공정한 방송, 균형 잡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갖춰야 되는 겁니다.